이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순재 소장님. 자, 수소주와 관련해서 호재가 하나 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뭐 수소 관련돼서는 내일부터죠. 뭐 킨텍스, 일산 킨텍스에서 뭐 H2 미치라는 이제 대규모 전시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뭐 국내외에서 뭐 가장 큰 수소 관련된 전시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일단 국내 외에 수소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 이 이제 참여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국내뿐만 아니라 뭐 미국, 중국, 유럽 등 뭐 전 세계 7개 국가에서 지금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뭐 수소 산업에 대한 기술 소개, 그다음에 글로벌 이제 트렌드에 대한 공유를 하면서 뭐 최근 들어 이제 수소를 이용한 이제 다양한 수소 에너지원을 다양한 곳에 이제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소개가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소 관련된 얘기들 이렇게 이제 대규모 이제 컨퍼런스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수소 관련된 이제 기업들에 대한 투자에 관련된 분야가 다시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작년에 이제 그 이 회의 이 이제 컨퍼런스에서 주요 기업들이 42조 원 규모의 수소 이제 투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수소법이 계속 이제 개정이 지연이 되면서 실제적인 투자는 상당 부분 제한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마 올 이제 봄에 이제 수소법이 개정이 됐고요.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아마 수소법 시행령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이제 기업들에 대한 관심들을 좀 더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11월 달 수소법 시행령이 이제 발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뭐 일단 그 전체 발전량 중에서 일정 부분은 수소 연료 전지로 생산을 강제화하는 이제 그런 규정인데요. 지금 현재는 뭐 전체 RPS라고 해서 신재생 에너지 전체 부분이었는데 이 중에서 수소 연료 전지 부분만 별도로 떼서 이제 퍼센트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만큼 수소 연료전지 기업들한테 이득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 최근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 이제 IRA 미국 같은 경우 IRA 관련돼서 뭐 그린 수소 생산 1kg당 뭐 보조금 $3를 지원하겠다라는 얘기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도 러시아산 에너지 비중을 축소하기 위해서 수소 에너지 비중을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수소 시장은 계속 뭐 꾸준히 열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수소 시장에 이제 섹터가 여러 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중에서 아마 수소 연료 전지 발전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대표적으로 두산 퓨어셀, 범한 퓨어셀, 에스 퓨어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관심 주는 게 두산 퓨어셀입니다. 뭐 국내 최대의 수소 연료 발전소 이제 제작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상반기 실적은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작년에 수소법이 개정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긴 했었지만 개정이 계속 미뤄지면서 기업체의 이제 발주들이 좀 미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상반기 실적이 부진이 됐고요. 수소법이 이제 시행이 되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기 때문에 하반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수주가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미국의 IRA 관련돼서 뭐 그린수소 생산 시 지원책 같은 것, 그다음에 이런 발전 관련된 부분도 계속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연기금들이 최근 8월 달에 24만 주 정도 지금 순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8월 5일 이후에는 지금 37만 주 정도 순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뭐 그만큼 뭐 수급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매수가는 이제 39,000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동안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보다 한 10% 정도 높은 이제 목표 주가는 1차 목표 주가는 45,0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뭐 도달한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손절은 32,000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수소주 가운데에서 두산 푸얼셀 관심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오현진 팀장님. 정부가 최근에 도심 항공교통 UAM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혜주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UAM 사업 자체가 굉장히 고성장을 보여줄 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 주목해야 될 섹터라고 보고 있고요. 정부가 UAM 시장이 2030년 9천조 원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도심 항공 모빌리티죠. 네, 하늘을 통로로 활용하는 미래의 도시교통 체계입니다. 그래서 도로의 혼잡도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항공이라든지 자동차 그리고 건설업계의 UAM 컨소시엄 구성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를 보면 대한항공과 한국항공 우주
주주가 UAM 협력을 체결을 했고 또 현대차도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대우건설도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UAM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성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관련주의 움직임도 앞으로 활발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UAM 관련주를 추종하는 ETF도 최근에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를 담은 ETF가 계속해서 출시가 되고 있고요. UAM 관련 ETF, 전용 ETF가 또 출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또 ETF로 자금이 들어오면 관련 종목에도 또 자금이 들어오는 구조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내년 3월에 그 서울 모빌리티 쇼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물론 아직 좀 한참 남기는 했지만 여기서 그 자율주행이라든지 UAM 관련된 기술 등이 상당 부분 선보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주로는 이제 네온테크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반도체 디스플레이 절단 장비 업체입니다. 네, 산업용 드론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UAM 관련된 종목으로 현재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은 드론 사업의 기여도는 1% 미만이지만 네, 고성장을 보일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드론 설계와 제조, 운영 관련 전 분야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 드론용 항법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웨어 설계 등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무인 정찰기 사업도 본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UAM 산업이 열릴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방이라든지 소방의 공공기관 부분 수요가 많은 만큼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2차 전지라든지 폐배터리 관련된 사업을 신규로 추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으로는 지금 주가가 많이 좀 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주가의 하방 경직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주가가 4,000원 초반대인데요. 한 4,100원 이하 정도로는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연말에서 내년 연초까지 보유한다라는 기준으로 목표가는 4,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600원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UAM 관련주 네온테크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